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떠난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학폭 가해자로 몰리면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까지 또 신고까지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는 이 억울한 교사라고도 할 수 있을 법한데 가해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교사와 대면하지 않도록 분리까지 요청했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화환이 줄지어 세워져 있습니다. 2019년 12월 이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대전교사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한 학부모가 교사가 아동학대 의심행동을 했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한 겁니다. 학폭위 조치결과 통지서에는 가해 측의 교사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는 교사가 자신의 아이를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꾸짖는 등의 행위가 아동학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학폭위에서는 교사의 폭력 여부가 아닌 학생의 보호 조치에 대해서만 논의됐습니다. 당시 가해 학부모는 교사가 학폭위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신고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도 하고 또 학교폭력으로 가해자로 신고함으로써 조금 더 교사에게 압박감, 부담감을 주기 위해서. 한 달이 지난 뒤 가해 학부모는 학교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교사와 대면하지 않도록 분리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교사 담임을 원한다고도 했습니다. 이후 학부모는 교사의 행동을 문제 삼아 경찰에 신고까지 했고 교사는 10개월간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